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돼 한전공대 설립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도민과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도시개발사업지구 11곳의 투기사실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곰나물로 장아찌를 만들어 고소득을 올리는 전남 고흥의 사회적 기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종뉴스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돼 한전공대 설립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5월부터 시작하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장하는 등 내년 개교 일정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한국에너지공대법은 에너지특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법적 근거 그리고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설립 기준 안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대가 개교하면은 강주 전남의 초, 중, 고 학생들도 공학도의 꿈, 과학자의 꿈, 벤처 창업자의 꿈,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금활 꿈을 실현할 토대가 마련됩니다. 전라남도는 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전라남도의 능력 있는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전공대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3월 개교를 지원하는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는 연구, 교육, 산학연을 아우르는 에너지특화 클러스터 리딩 대학으로 나주 빛가람 핵심도시에 있는 40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됩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전남의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21만 7천여 명이고 1차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은 1만 1,700명입니다. 도는 백신 접종 센터가 세워진 목포와 여수, 순천의 읍면동을 시작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도는 23일부터 65세 이상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도민과 소통의 장인 2021년 도민과의 대화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영상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지사와 대화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보면서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참여는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도민과의 대화는 4월 1일 구례, 4월 6일 목포, 4월 8일 장흥, 4월 13일 영암, 4월 14일 순천, 4월 20일 진도에서 진행합니다. 전남도가 LH 사태와 관련해 도내 도시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는 지난 2017년 이후 전남 지역에서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지구 11곳의 투기 사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남도청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퇴직자 등입니다. 도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조사 전담반과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부동산 거래 명세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상큼한 봄나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전남 고흥에서는 봄나물로 장아찌를 만들어 고소득을 올리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고흥의 방풍재배 농장입니다. 풍을 예방한다고 해서 방풍이라 부르는 미나리과의 나물로 수확이 한창입니다. 고흥방풍은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육질이 탄탄하고 향이 짙은 기능성 먹을거리로 인기입니다. 해풍을 맞아서 맛과 향 영향이 뛰어납니다. 맛 좋은 고흥나물 많이 드세요. 이곳은 방풍잎 등 봄나물로 장아찌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나물의 향과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 짜지 않은 저염식 장아찌를 생산합니다. 방풍뿐만 아니라 취나물, 머위나물 등 고흥의 봄기운을 가득 머금은 제철나물이 재료입니다.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저염식 피클 장아찌입니다. 어린이용 다진 피클 장아찌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밥에 비벼 먹을 수 있고 주먹밥 등을 만들 수 있는 간편식으로 젊은 주부에게 인기입니다. 봄나물은 장아찌로 가공할 경우 무려 20배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연간 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판로 지원으로 홈쇼핑과 대형마트에 꾸준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벤처부가 뽑는 지역혁신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10여 명의 직원은 모두 고흥지역 주민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 가공을 통해서 농가에게는 부가가치 높은 나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소득 향상을 안겨드리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자. 앞으로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 일본 오사카 등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제철 나물로 입맛 돋우는 장아찌를 만들어 농산물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임선양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남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는 24일 전남도청에서 부동산 투기 예방과 중개서비스 개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협회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거래 근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모범 중개업소를 지정하는 등 중개서비스 개선에 힘쓸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합니다. 지원금을 올리고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인증직불제 등 세 가지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직불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6만 4천여 억가에 모두 407억 원의 소득을 보전했습니다. 전남도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432억 원을 지원합니다. 축사 신축, 개보수, 급수와 환기시설 설치 등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1~2%,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한편 전남도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618호에 3,65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안 지도읍과 임자도를 잇는 임자대교가 개통했습니다. 2013년 공사를 시작해 1,766억 원을 들여 7년 6개월 만에 완공된 임자대교는 총 연장 4.99km입니다.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중추적 역할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농수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올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목표로 경영체 인증을 400개소까지 확대합니다. 인증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평균 매출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50% 이상을 사용하는 경영체입니다. 인증을 희망하는 경영체는 전남 농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 제조회사와 합동으로 2021년 봄철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합니다. 오는 4월 15일까지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고쳐줍니다. 만원 이하 부품 수리는 무상 지원하고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수리, 응급 처치 방법,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오는 6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들녘 경영체 72곳을 선정해 115억 원을 지원합니다. 50헥타르 이상의 공동 경영 면적과 25인 이상 참여 농가가 대상입니다. 1년 차에는 3천만 원의 교육과 컨설팅, 2년 차에는 5억 원 이내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들녘 경영체란 규모화, 전문화된 벼재배 법인을 말합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최근 문을 연 전남 도림미술관 특별전이 오는 7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를 주제로 남농, 허건 등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도는 상반기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신청을 4월 16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농수특산물 제조업체 등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형성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순서가 왔을 때는 주저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접종에 참여해 주셔야 모두가 원하는 일상 회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